안녕하세요. 사운드 스퀘어 세상의 모든 소리 뮤직플로그입니다. 요즘 오다 가다 보면 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졸업하는 시즌이 되었나 봅니다. 오늘은 그래서 졸업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. 졸업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이라고 합니다.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학기를 모두 마치면 졸업이라는 걸 하게 되죠. 초, 중, 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말입니다. 하지만 졸업의 의미를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만 볼 순 없을 겁니다. 이 졸업이라는 걸 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또 여러 추억을 만들었으니까요. 긴 시간을 보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졸업을 하는 그 순간은 생각보다 그리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저도 돌이켜보면 졸업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마음보다도 그저 이제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더 쏠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.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식이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. 다른 것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드디어 이 초중고라는 울타리 안을 벗어난다는 생각에 또 성인이 된다는 생각에 복잡 미묘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.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졸업은 그래도 끝은 아닙니다. 마치 게임 스테이지를 깨듯이 졸업을 해도 무언가 졸업할 일은 남아있죠. 꼭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도 말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끝이라고 한다면 허무하지 않을까요? 마치 히어로에게 악당이 있어야만 히어로로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도 무언가 졸업할 일들이 주어져 있는 게 살아가는데 하나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버스나 지하철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지곤 합니다. 그날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할 테고 사진을 찍을 테고 덕담을 나누기도 할 겁니다. 그리고 언젠가 그런 이들도 다시 누군가의 졸업식을 보며 자신의 졸업식을 떠오르곤 하겠죠.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편으론 서글픈 생각도 드네요. 졸업하던 그날 누군가는 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을 테니 말이죠. 그래도 기분 좋은 졸업식,
끝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입니다. 모두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.